말 그대로 빅데이터는 아주 큰 데이터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 우리가 물건을 살때 나오는 고객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나오는 그 주식 가격 데이터, 우리가 아파트 매매라든지 우리가 토지 매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부동산 거래 데이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우리가 뭐 옷을 산다든지 등등의 그 물품을 살때 나오는 구매 이력 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의 감에 따라 가지고 아주 많은 양으로 그 쌓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별 아니면 기관별 그리고 시간별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 빅데이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스몰 데이터도 이러한 빅데이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몰 데이터라고 얘기한다면은 주로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이제 설문지조사,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나아가서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지는데 그때 그 대상들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로 이루어진 대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그 스몰 데이터가 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를 잘 결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데이터 분석 관련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지, 이러한 설계 과정 방법뿐만 아니고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또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 프로그래밍, 코딩 기술 등을 배워서 우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졸업 후에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청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임상시험과 관련되는 임상시험 대행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